출애굽이라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쵸? 출애굽 나와서 어디로 가는? 가나안에 가는 목적을 두고 일어난 일인데, 출애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그럼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은 나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우리 신앙 안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과 동시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예요. 이 절기가 뭔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가 모두 일곱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가진 이들이 그 절기와 함께 그들의 출애굽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성막을 짓는 거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 하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례와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것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제? 일곱 절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고, 율법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성막을 짓고 제사법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게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 준 것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교제를 원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였는가를 온전히 알아야 신약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했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을 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나갈 건데, 일곱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게 안식. 우리가 안식일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는 토요일, 그리고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주일.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예요? 막 이제 그렇게 질문들을 해요. 일곱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일곱 절기를 설명하면서 일곱 절기가 예수님과 또 우리 믿는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교제예요. 자, 이 교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이 절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모임이에요. 경배하는 집회예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한 집회다. 그래서 이 절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미크라. 이 미크라라는 그 뜻이 무슨이냐면, 불러내어서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내어서 하나로 모이게 하다. 집회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을 거룩한 대회다. 이렇게 말해요.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모이게 하다. 이런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를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모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곱 절기에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식일은 절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에 다 들어가요.
일곱 절기로 일반적으로 하면 안식일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유월절.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바로 같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속죄절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이 있어. 그리고 오순절 그때를 또 칠칠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나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시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이루실 것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일곱 절기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성경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안식일을 살펴보겠어요. 안식일을 샤밧 그렇게 말하죠. 샤밧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속죄하는 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오, 속죄일은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속죄일이 따로 있는데 속죄하는 날이라고 우리 여러분 안식일을 속죄하는 날이라고 생각해봤어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속죄하는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속죄는 안식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 안식일을 얘기한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찾아서 레위기 23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은 성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뭘 하라 그러냐면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이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겠어요. 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자,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하는 날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인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그 계속 가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엿새 동안에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안식, 쉼을 주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6일 동안은 일을 하는데 제7일에는 쉬었다. 자,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세상 숫자예요. 예수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 6일 동안 일하신 일을 살펴보면 그 6일 동안의 일이 천지를 6일 동안 지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지를 지은 것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 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모든 창조가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서도 또 이루어가고 있고 계속 이루어가시는 일이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얘기는 제7은 하나님의 날, 거룩함을 입는 날, 안식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제7일째가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쉼을 얻게 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쉼을 얻게 되어질 언약의 표준이에요. 언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쉼을 얻어요? 언제? 오늘? 내일? 완전히 거룩함을 입고 쉼을 얻는 날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야.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근데 그때가 일곱째 날이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동안은 6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또 8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시고 또 8일에 할례를 하게 하시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6일 동안의 일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약속을 가진 자들이 살아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 거룩함을 입을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경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굴 통해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 나를 거룩하게 할 자인 표징. 거룩하게 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이냐. 그 거룩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역사 속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게 그들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구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서?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삶에서부터 그의 강한 손과 큰 팔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매일 지키라는 이 이유는 세상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종에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을 늘 기억하라. 이 말. 일주일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루를 구별하여서 내가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사망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소를 섬기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식일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심을 알게 하는 거고 출애굽을 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것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 세상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거듭남을 입은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억하도록 그 안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주일을 지켜야 되나, 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깊은 의미를 아시면 이제 여러분이 저절로 해답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이 안식일은 곧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날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건에 일어난 것들을 기억하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 절기 안식일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기억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자,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알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행위로 열심히 뭔가를 믿어드리려고 해. 그리고 뭔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막 노력을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문제가 자꾸 있을 때 좌절하잖아요. 난 이렇게 부족해. 난 이렇게 뭘 줘요? 죄의식을 줘요. 디프레션을 줘요. 나는 못해. 이건 누가 주는 거야? 똑같은 사건을 두고 나를 죄의식으로 이끌어가고 디프레션을 주는 건 율법이 주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주는 복음. 아시겠어요? 복음인 것 같은데 이게 율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나 부족하구나. 아, 나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이 율법을 깨달은 건 당연히 율법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난 예수님 앞에 손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give up.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건 내가 뭔가를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뭔가 행함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 오늘 많이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서기관들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정말 박식하기가 그지없어. 그런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왜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의도 없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려놓아. 그들이 11조 생활도 했고 기도 생활도 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성회도 잘 모이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마귀의 자식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로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칭의 칭하여 주시고 의로운 거예요? 칭해진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시고 아직도 죄가 있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걸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로 났다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 그 물세례는 뭐를 의미해요? 사실상 침례가 더 우리한테 와닿죠. 물세례는 그냥 이렇게 스프링클 하니까 잘 안 와닿지만 침례는 물에 장사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나도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예요. 그걸 약화시킨 게 콘스탄티 황제죠. 오늘 많은 교회가 스프링클을 하죠. 세례를 해요. 의식으로 변화됐지만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의 시작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을 행위의 삶은 아니다. 율법 앞에
계속 쓰게 되는 삶이에요. 율법 앞에 계속 서서, 말씀 앞에 계속 서서 내 죄악됨과 내 부족함을 혹시 계속 발견돼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 그랬죠.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갑자기 신령해졌어요?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되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줘서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안식을 주게끔 하는 그 행위가 뭐였어요? 제사법이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었다. 또 1년 동안 유보돼요. 또 제사 지내고 1년 동안 또 유보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왜 주일마다 또 나가서 또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또 나를 내려놓느냐. 그들이 계속 제사 지낸 것처럼 또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왜 나 자신을 또 예수님 앞에 또 내려놓느냐. 바로 그 피를 힘입어야 되니까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미키라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기를 그냥 그냥 저런 절기야, 안식일이야, 뭐 유월절이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부자는 음부에 있었어. 근데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내 혀를 좀 이렇게 서늘하게 물 한 방울이라도 해결해달라. 근데 이 음부와 그 아브라함 품 사이에는 절대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는 걸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저기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오지 않게끔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음부가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 앞에 서지 않고는 결탄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가서 한다 할지라도 모세 율법 앞에 서지 않고는 아무도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 천국 갔다 와서 천국 지옥 간증 지금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렇다 그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 잘 다 하고 있느냐. 천국 지옥 간증 들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한테는 절실합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자가 아니면 예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식은 없어요.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는 주인이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을 주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인가?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찾아보세요.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가르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시겠어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부터 8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는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 죄이냐 이런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와서 병든 자를 계속 고쳐줬느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신 일이 뭐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은 날이 안식일인 거야. 그걸 먹으니까, 아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수고를 해서 먹기 위해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 마태복음 12장에 설명한 것으로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전혀 죄가 없어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안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면 성전은 누구를 예쁘게 예수님. 그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안식일에 장을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준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이 이제 쫓겨서 다닐 때 양식이 없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빵을 얻어먹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떡, 이 떡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제물로 드려진 떡이니까. 그런데 떡을 갖다가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받고 이것을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사람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을 다윗과 함께하는 전혀 평민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것을 왜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나 하는 거에 이 예화를 예수님이 하셨느냐.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죄를 사해주고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성막에서 일을 해요. 제사장이 이 떡을 먹을 때도 성막에서만 먹어야 돼요. 바깥으로 갖고 나와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전은 뭐가 갖고 있냐면 바로 이 떡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사장만 먹는 떡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먹는 떡. 예수님 안에서만 먹는 떡.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벌스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왕이면서도 제사장만 가지고 나아가는 에벌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요. 다윗은 유다지파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 바로 다윗은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다윗 안에서 이 사람들은 다윗 안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한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또 어떤 때는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하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성전, 한 몸,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거 먹을 수 있는 자예요. 어떨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믿음으로 살 때. 아멘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속했으면 여러분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말씀,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있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누룩이 없는 떡. 그럼 이 누룩이 뭐냐? 죄가 없는 생명의 떡.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으면 죄가 없는 가운데 죄 없는 거룩한 떡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받고 아멘.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야. 나는 예수님한테 안식할 수 있어.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안식은 나한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 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어디로부터 얻는 걸
말한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난 이렇게 부족해서 못해. 이건 뭐예요? 내 죄를 생각하고 죄의식을 가진 건 누가 지금 주인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단이 주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걔네를 주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미 죄와 사함을 얻었고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그런 말을 듣고 다시 거기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용납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있어요. 하지만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정죄하는 마귀가 나한테 참소하고 정죄할 때 그것 때문에 맞아. 이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마귀가 내 주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자유하게 해줬는데 왜 또다시 종이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게 왔을 때 십자가를 빨리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이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담대하게 나가세요. 죄인인 죄를 가지고 나가세요. 예수님 나 이런 죄인이에요. 나 이거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피. 나는 피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매 순간 예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 피. 난 그 보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영원히 제사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까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어요. 그 피 안에 나는 그 피를 힘입고 나갑니다.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은 네가 병든 자니까 내게 오라. 너는 내 안에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야. 이 고침을 받는 얘기가 거룩함을 입어라. 죄사함을 입어라. 자유함을 입어라. 그러면 안식을 얻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건 뭐야?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준 거야.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안식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가리키면서 그걸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에게 떡을 만들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야. 육체의 양식을 구하지 마. 떡을 양식을 구하지 마. 병든 자, 다리 저는 자를 자유하게 해. 네가 신앙적으로 절인받아. 네가 영적으로 문둥병이야. 어디 썩어가는지도 몰라. 너의 부족함이 어딘지 너는 몰라. 썩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를 고쳐주는 거야. 나한테 와서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멀어서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건 구원. 구원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가는 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이제 너희는 출애굽과 함께 안식이다. 안식을 누려라. 그거를 누리는 거를 기억을 하게 하는 게 인간들이 이렇게 둔해가지고 모르니까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너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끄는 너에게 안식일 주는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들에게 주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는 구원자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일하신 것 그대로 아들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마귀 권세를 심판했습니다. 인자됨. 인자됨은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는 뭐예요? 한계, 부족함. 그리고 인자됨만이 피를 흘리시다.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의 한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육체의 한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로서 상을 받을 준비를 항상 주신 거예요. 아,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상을 받는 믿음으로 매 순간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안식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것 정말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누리면서 산 자가 그 거룩함을 나타낸 거가 바로 우리가 받을 영광이다. 진짜 전도는 여러분이 정말 안식을 누리고 정말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믿으면 자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거 말하는 게 전도예요. 지식이 많은 걸 전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오세요. 예수님한테 자유합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도 살짝 못 박아주셨다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따라와.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삶을 먼저 누리면서 전도는 우리 사는 동안에 천천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도하고 또 나가서 선교도 가고 하는 거예요. 다 쓰세요. 어디서든지 내 가정에서도 전도해야 돼. 내가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하나도 안 변했어. 지금 엄마가 똑같아. 그 전도 되겠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어도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보니까 엄마 이상해졌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평강을 주다. 예수 믿으니까 난 이렇게 기뻐? 아멘? 얼굴빛부터 변하셔야 돼. 이 얼굴빛 억지로 변하나요? 심령이 변하면 얼굴빛이 변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살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셨어. 그래서 그 안식이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어서 죄에게 매여있는 자, 마귀에게 매여있는 자, 질병에 또 귀신에 모든 가난에 고통에 매여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거는 그 안식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을 가르쳐주고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게서 한 것이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이 율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주일날 하루예요? 아니면 365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매일매일 누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안식 가운데서 누렸던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안식했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누렸고 이거를 임금한테 와서 보고하는 날. 거룩한 성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 우리에게 안식을 준 거. 그거를 누리면서 와서 보고할 때 참 기뻐하죠.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난 기쁨과 그 감사한 것들을 갖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한테 막 보고하려. 그 순간순간도 보고하지만 그러면 그걸 보고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올라와요. 우리 안에서 감사가 막 벅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을 부를 때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드려줄 수 있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온 마음을 드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룩함을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되 이거 뭐예요? 그냥 울리는 깽가리. 그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노래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 근데 이걸 내가 일주일 동안 전혀 안식을 못 누리고 거룩함 안에 있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를 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 히브리서 4장 3절을 찾아보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우리는 다 들어간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어요. 어떤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만 안식이 주어진 거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절절히 성경 66권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까막눈이 돼서 그걸 모르는 거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분이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가 같이 그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도 자기를 쉰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일을 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그때는 이제 영원히 쉬는 거예요.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고 쉬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7일.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왜? 내가 함께 지고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유. 매 순간 그 십자가만 생각하는 이유. 그것밖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갖고 나가고 모든 문제를 갖고 나가고 무슨 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또 그 문제 갖고 나가고. 왜? 기분 나쁜 소리 들었는데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게 죄성인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난 기분 나빠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평강을 그럼 잃어버리잖아요. 그 예수 앞에서 그 문제 끝내놓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도 힘을 주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몰라서 뭐 하루에 한 번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자주.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하는 그런 사람이 계속 안식과 거룩함과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뭘 노력하는 거야?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는 거 그것만 노력하는 거야. 믿는 것만 노력하는 거야.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아멘. 율법을 행하려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저주 아래 노인자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했습니다.